안녕하세요, 메이커조입니다. 저희 그 유튜브에 채널도 만들고 저희 작업실 소개 영상 그리고 뭐 작업 공구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 작업실 위에 뭐 3D 프린터나 뭐 아두이노 코딩 관련된 그 작업들을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오프라인에서 계속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해오다가 올해부터는 그 1인 지식 기업으로서 그 지식 콘텐츠에 관한 부분들에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진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 영상 보시면은 정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메이커의 교육이에요. 메이커들의 작업 공간. 메이커들이 만들어내는 그 공간에 대한 그 설명을 잠시만요. 메이커들이 그 이야기하는 그 작업에 대한 공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이커들이 도대체 뭘 하는 것인가, 뭘 만들고 있지, 어떻게 만들고 있지, 메이커들이 사용하는 작업 공구는 뭐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뭐 다양한 이야기들. 그러면 뭐 작업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인생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하거든요. 특히나 제가 이 만들고 있는 이 공간은 무대 세트 제작소라고 해서 무대 그 예술을 하는 공간입니다. 무대 그 저희 보시면은 우리 공연이나 이런 걸 보면은 무대 뒤에 세트 있잖아요. 세트 그런 세트를 만드는 공간이라서. 정말 종합 예술 공간, 종합 예술이라고 보시면 메이커 중에서도 종합 예술을 다루는. 그래서 저희가 기본은 이제 무대 제작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무대 제작에 관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콘텐츠들, 그러니까 무대 세트 만들기, 뭐 무대 세트에서 사용하는 뭐 공구. 기계, 지금 여기 제작실 내에 있는 다양한 공구들, 그리고 공구의 사용 방법, 이 기계 공구들을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자작으로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편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기회가 되면 조금씩 이제 설명을 해 나갈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설명을 해 나가고 또 그 2층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 다양한 그 3D 프린터를 만들면서 직접 만들어 보면서 그것을 또 그 3D 프린터를 가지고 무대 세트라는 그 공간에 접목시키는 이야기들. 그리고 아두이노, 제가 이제 채널에도 아두이노 있잖아요. 아두이노를 공부를 하면서 아두이노 코딩을 해서 또 이러한 그 무대 예술이 될 수도 있고 메이커, 다양한 물건들을 만드는 그런 것에 접합을 시키는, 응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방식들에 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어느 한 분야를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다양한 것 같아요. 다양한 메이커의 그 생활, 메이커의 작업 공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 유튜브라는 콘텐츠를 유튜브라는 플랫폼 내에서 시작을 하면서 1인 지식 기업이라고 해서 저도 왠지 용어가 그렇게 낯설지 않는
1인 지식 기업이라고 해서 이러한 그 현재까지 만들어 왔던 다양한 그 오프라인상에서 만들어 왔던 것들을 이제 유튜브라는 공간을 위해서 누구나가 볼 수 있게, 누구나가 세상에, 세계에 누구나가 볼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안에서 아침에 이제 영상도 찍고 이러는데 1인 지식 기업의 성장 프로젝트라고 해서 제가 이제 시작을 이제 1인 지식 기업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사이에 일어나는 다양한 생각 또 고민 또 성장해 가는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 그 채널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메이터 조의 그 1인 성장 그 1인 지식 기업의 성장은 어떤 생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서 그리고 뭐 무대 세트 제작이라 그러면 그게 이제 콘텐츠로 만들어졌을 때는 어떻게 또 그 어떻게 크게 또 성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공간이 저는 닫혀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열려있는 공간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콘텐츠적으로 열려있는 어느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저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술 콘텐츠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공유를 하고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코너에 지금 계획은 무대 세트 만들기에 관한 전체 제작되는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그런 그 제작 방법에 관한 부분들이나 이런 콘텐츠들을 올릴 생각이에요. 그런 콘텐츠도 올리고 그리고 또 교육에 관한 부분들. 제가 그 콘텐츠를 만들고 필요하다면은 좀 책도 관련된 출판 쪽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프라인 상에서는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할 시간은 없겠지만 오프라인 상에서 필요하다면은 조금씩 아주 조금 강연이 될 수도 있고 컨설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업 내에 지금 현재 그 콘텐츠 사업 내에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메이커의 그 작업 공간에서 메이커의 1인 지식 기업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하는 부분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갑작스러운 영상으로 이렇게 또 찍게 되었지만은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미숙하지만 그 세부적인 부분들을 조금씩 정리를 해서 갖추어가는 모습들 하나하나의 파트들이 갖추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도 저렇게 하면 되구나 뭐 1인 지식 기업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저렇게 메이커저님은 저렇게 한 분야를 시도를 해놓고 또 거기서 시도를 하고 거기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기 시작하구나 저게 메이커네 메이커의 방식이네 메이크 스타일로 가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영감도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한테도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이 영상 좀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이런 영상들은 또 한번 다시 한번 또 연습해서 더 깔끔하게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이커는 마지막 구호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